테슬라의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너들의 자율주행 영상이 온라인 곳곳에 올라오고 있다. 이 영상에는 드라이버가 동승한 사람과 함께 카드게임, 팔씨름, 독서를 비롯해 심지어 담요를 덮고 잠을 청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 이렇듯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까지 탑승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은 일부 소유주들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들 영상은 아슬함을 넘어 위험천만해 보인다. 특히 차선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주 달려오는 차를 향해 돌진하는 테슬라를 보면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테슬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은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를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